안녕하십니까? 최재수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이삿짐을 싸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타이어도 남아가지고 폐타이어를 횡축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았습니다. 네, 스틱에다가 감아가지고 묵직하니 네, 미끄러지지도 않고 네,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테이프식으로 감아가지고 나중에 마무리를 한 건데 네, 제가 이걸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은 이렇게 소리가 나무 소리가 안 난다. 딱딱딱 실어줄 때. 근데 이건 연습용 또는 묵직하게 안 미끄러지는 개성을 가진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스틱 고무 우드 네, 합해진 그런 스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를 네, 동그란 그링 부분에 횡축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스틱에다가 네, 감습니다. 네, 조금 가까이 가서 제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당기면서 네, 당기면서 한번 정도는 겹칠 때 네, 잘 겹치게 해서 당겨줘야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기면서 감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야 되는데 힘이 든 만큼 네,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네, 당기면서 네, 잘 보이게 가까이 가서 당기면서 불들 말아 내려옵니다. 대각선 한 30도 방향 또는 45도 방향. 많이 겹치면은 이것이 요틈 사이가 많이 겹치면은 묵직한 스틱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당겨주면서 그래야 단단히 고정돼가지고 떼기도 힘듭니다. 네, 당기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틱. 네, 그래서 숟가락 장단, 숫젓가락을 하면은 모든 네, 스틱이고 뭐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할수 있는 역발상을 배운다. 네, 최대치한테 배우는 거는 역발상을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네,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그런 거보다도 그런 건다 흔합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을 이렇게 배워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성을 가진 그런 컨텐츠나 또는 리듬이나 장단이나 난타나 이런 거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 끝을 실지 연주에서는 이 끝을 좀 남겨줘야 이 옆으로 하이햇, 네, 후트 심벌 하이햇을 칙칙칙칙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만 연습용은 네, 끝까지 가면 더 묵직하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네, 감아줍니다. 네, 감아주고 감아주고 네, 감아주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감아주고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삘삘 돌려서 네,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당겨서 마무리. 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무리는 네, 이렇게 고무 타이어를 중축으로 잘라가지고 밴드를 만든 걸로 여기다가 감아주시면 됩니다. 당겨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껴서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밴드식으로 껴서 땡겨서 돌려주고, 땡겨서 돌려주고, 땡겨서 돌려주고, 땡겨서 그러면 네, 보시다시피 요 밴드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스틱 두 개로 소리가 안 납니다. 이런 단점은 있는데 뭐 연주용이 아니고 연습용 또는 그 연주용으로도 묵직하게 나 자꾸 스틱이 미끄러진다 그래, 안 미끄러지는 그런 묵직한 고무 스틱 네 그러면 즐거운 음악 생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